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클림핑 2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세죠. 추다르크가 친 비공개 덧신데 덥성문 검찰. 이거 여러분들이 뭐 제목 굉장히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검찰과 법무부가 정면적으로 좀 부딪히는 양상인데 언론들도 지금 막 서로 기사를 다투어서 검찰이 언론사에다가 공소장을 전격 유출했다. 추미애 장관은 유출하지 말라고 분명했는데 언론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곽동수 우리 시사평론가님 모시고요. 오늘 오른쪽에 저희 직원 같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의 출근이에요. 네, 우리 불러주신 메일. 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김성애 소장님. 네, 오늘 두 분 모시고요. 오늘 저는 또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분씩 인사들 우리 시청자분들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고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네, 김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네, 뭐.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추워서. 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어제 또 어제는 사실 예정이 없던 방송이었는데 개총수님이 20분 전에 전화해서 20분 안에 상암동 튀어라고 하면 저희도 튀어온 겁니다. 제가 언제 우리 거의 직원에 가깝게. 제가 선배님들한테 어떻게 제가 튀어라 그랬습니까? 저 오실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했죠. 지금 25분 방송 나왔는데 혹시 오실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튀어라는 얘기지. 네, 어쨌든 냉큼 튀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야 볼륨이 각각 다르대요.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음향팀에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어제 드디어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의 후원 계좌가 여러분들 정식으로 오픈됐기 때문에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이 밑에 개국보 이제 월 10,000원 이상 후원 계좌. 저희가 1차 목표는 10,000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출연진들에게 당연히 작지만 소중한 출연료라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게 우리 여러분들 1만 명 후원 회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연말에는 알아서 저희가 뭐 좀 드립니다. 달력도 드리고요. 굿즈도 드리니까 딴 데다가 돈 쓰지 마시고 개국본 공식 후원 계좌 많이 밑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외우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처해 주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언론들 신났습니다. 메르스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지금 정부 까기 좋죠. 기사 만들고 있고 또 좀 잠잠했던 검찰의 문제, 또 청와대 뭐 감찰 무마라는 어떤 프레임이죠. 사실 감찰 무마도 아닌데 이 사건 갖고 지금 검찰이랑 법무부랑 충돌하는 양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유출을 하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이게 촉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지났나요? 공소장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그날 저녁에서 오늘 새벽 사이인데 뭐 보통은 신문이 찍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 이미 공소장이 그렇죠. 동아일보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13명의 공소장이 다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건가요, 이런 거는? 그럼요. 의도적으로 그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이 검찰이 무언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법무부가 막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비밀이 있으니 안 보이겠지라고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는데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감추는 사람들이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 진모 교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었던 노무현재단 계좌를 누가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숨길 거 없으면 그냥 까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법에 맞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추려 하고 추미애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뜻을 꺾었다라는 식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반격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진짜 올바른 일이라고 진짜 말씀대로 비공개 덫을 검찰이 덥석 물어서 이제 검찰이 망가질 일만 남았는데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럼 우리 김성애 대장님, 그러니까 우리 후원 계좌번호 항상 밑에 고정으로 띄워주시고요. 예. 김성애 소장님, 추미애 장관님은 왜 이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개개인에 대한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 더 크게는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요 수사를 특정해서 보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을 수사하는 척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을 제가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엄정한 수사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4월 선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돼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그때 입장을 이미 밝혔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떨궈 놓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총장의 강한 의지로 이 건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패스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결재를 했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한 번. 그래서 이번 13명에 대한 기소 같은 경우에는 기소하는 지휘를 하는 것은 지검장입니다. 여전히 이성윤 지검장인데 검찰총장한테 허락 맡았으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차장들이 얘기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검사를 다 모아서 회의를 해요. 근데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하지만 이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짓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위는 지검장이 하는 것이고 서울지검에 있는 검사들의 지위는 이성윤 지검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받았으니까 합법적이다라고 검찰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청 법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법에 대한 법리 해석은 이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해석은 법무부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법제처하고 법무부 이렇게 두 군데인데 검찰청법은 그 해석의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검장을 패스해서 그 검찰총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이 사법고시가 합격한 건 옛날 얘기고 본인들은 기소와 관련돼서 잘 아는 사람들이지 법리를 잘 따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해석을 법무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걸쳐서 항명을 한 것이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놓고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기를 안 달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막은 거죠. 그거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6개월 아니면 8개월 동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받습니다. 그 공소장의 내용에서 혐의가 몇 가지 다 나오면서 그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모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죄가 있다고 입증하려 합니다. 근데 변호인 측이 봤었을 땐 아니라는 경우가 있고 방어를 하는 거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다소 무리해 보이는 상황들이 잦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경우 근데 이 과정에서 나왔던 게 조국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하면서 나왔던 게 사라진 게 조국 동생의 전부인 얘기가 기소가 되거나 처리가 되거나 루머가 많아서 정말 악의 중심처럼 보이게 했다가 그 회사까지 가서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소장 들어있는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검찰이 그렇게 난리쳤지만 막상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나왔던 거는 아버지가 시켜서 그 회사 가서 하라고 했을 땐 익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들어서면서 했었던 게 야, 수사받는 사람 검찰 리더이 무료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무죄 추정 원칙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따지게 할 것이지 미리 공소장을 주면 검찰 얘기가 100% 진실이라고 하고 이미 여론재판에서 끝나버립니다. 딴 게 아니라 조국 재판을 보면 그게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은 기소까지 하겠다고 구속기소해야 된다고 쌩 난리를 쳤죠. 근데 재판부가 보건 야 이건 권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계속 논의되는 게 정경심 재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후임 장관이 와서 얘기했던 것은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라고 하지만 그건 2005년부터 15년이 지났고 그렇죠. 검찰의 지형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한 투자증권의 PB는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여러 가지 나갔지만 사모펀드가 아니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협박에 가까운 당신이 이러다 기소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재판부가 할 때쯤 돼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게 중계가 되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추미애 장관은 시대에 맞춰서 인권에 대한 보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2005년 몇 년 전만 해도 예전 수사반장 보면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고 끊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도 못 나오게 됐고 온갖 게 바뀐 세월이라는 수십 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한 게 이거 공개하면 안 돼라고 했더니 검찰 내에서 대놓고 13개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동아일보가 시간 맞춰서 나갔다는 거는 저게 맞는 게 추미애 장관이 알고 덫을 쳤을 거라는 게 일반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갈 거고 나가면 감찰해야죠. 그럼 검찰 내에서 누가 어디에 빨대를 꽂아뒀는지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걸렸다는데 검찰은 이건 폐악질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공소하는 거를 언론을 끌어들여서 검찰 편에 세우려는 짓이니까 이거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공소장 같은 경우가 유출되는 건 일개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한테 이렇게 몰래 건너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그 최소한의 결제 라인 이상, 보통은 지검장이 결제하는데 지금 지검장은 반대를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넘겨주는 문서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지금 뭐 법무부와 검찰청의 대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대립은 이 동등한 지휘관의 대립을 맞습니다.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건 뭐 한 명도 아니고 이거 이 하여튼 부하직원이 반란이거든요. 말 그대로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추 장관이 덫을 쳐놨고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진압을 해야죠. 쿠데타는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검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사법고시를 같이 보고 들어오니까 판사랑 검사가 자기들 동등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법부에 판사가 있고 검사는 행정부에 있으면서 저 사람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호사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 검사랑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직제상. 그래서 우리가 판사, 검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판검사, 변호사라고 부르잖아요. 은근슬쩍 자기들을 지위를 높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렇죠. 예. 판사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위에 존재고 맞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니까. 근데 이제 판사가 하는 재판은 지루하고 하품나고 참아시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니까 언론이 여기는 보도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일부 카르텔만, 소위 말하는 출입처 카르텔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공소장이 곧 유죄 선고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규모화 나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네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울산 선거에 대해서 저희는 고래고기 사건, 이게 40억이 걸려 있었던 그렇죠. 고래고기 예, 사건에서 예, 예. 이권을 두고 그 당시 시장과 동생과 파단 루머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접수가 돼 있던 사건이고 수사가 일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선 검찰이 대놓고 방해를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중간에 사라지기도 했고 그렇죠. 압수수색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1년 8개월을 묵혔다가 꺼낸 게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끔 몰고 가는데 그런 건 다 빠지고 네. 청와대가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감추겠지라는 식의 프레임을 던져놓은 게 네.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요즘은 가장 강력한 저희가 정당도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 모든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를 가장 크게 하는 게 검찰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걸 진압하려도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대로 검찰이 거의 판사하고 사법부하고 동격처럼 행정문의 일개 지청이 떠들고 있는데 말을 판검사라고 얘기하는 네, 건방지게 그 검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게 오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모르겠지만 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가 돼가면서 검찰의 무서운 기소도 있었고 네. 그리고 판결이 20몇 년 지나고 뒤집혀진 것도 많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공소장을 덮어놓고 공개해서 그걸로 죄가 있다라고 유죄 단죄라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두 분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공소장하고 변호사의 주장이 같이 부딪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사람들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구나를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정도는 우리나라 이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아니 내가 이렇게 들어도 시청자들 들고 두 분의 말씀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직업인데. 와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옆에서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듣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공개가 돼갖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공개된 공소장에도 보니까 사실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청와대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13인에 그리고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고 근데 1차적인 거는 조국 장관이 개입 연관성을 잡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보면서 근데 이 공소장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조국 장관이 첩보 생산이나 하달의 관여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그리고 경찰에서는 반부패 비서관실로 정상 보고되는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국 장관이 요청했다는 보고서도 선거도 수사도 다 종결된 시점에서 내사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넘어왔다고 공소장에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조국 장관에게는 어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 청와대가 거대한 프레임으로 얘네들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일부러 덫을 검찰이 먼저 한번 찔러본 건데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방송 제목은 추미애가 던진 듯에 검찰이 덥석 물들었다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한번 먼저 찔러보고 추미애나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됐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공소장 내용 뭐 저희 이제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기사에서는 최대한 악의적으로 뽑아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 나온 게 없는 걸로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개해도 그만인 공소장이었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만 깐 거고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일면 타이틀 제목이 조국 김기현 경찰 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시한 것도 없고 그냥 그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니까 이게 업무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로 보고받은 것이 헤드라인으로 나갈 정도면 동아일보도 깝깝했던 거 이게 자기만 들고 있는 거니까 오늘 까긴 해야 되는데 깔 내용은 없는 상태가 돼서 좀 안타까웠던 별로 없더라고요. 것이었죠. 큰 거 같이 큰 그렇습니다. 건데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없는 걸 아는데 조국이 업무선에서 15번 보고받은 게 통상적인 행위고 그 당시 감찰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안 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청와대가 15번 보고받았대 전화 넣었겠지 뭔가 당연히 있겠지라는 프레임을 던지는데 조국을 구체적으로 거는 건 실패했으니까 청와대 프레임을 던지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야당이 지금 신나서 받아주고 있어요. 하태경이 했던 표현이 저는 제일 거칠고 야만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공개됐었던 국회에 대해서 주요 사건들 보고하거나 공수정을 집어넣으면 국회만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국회 어떻습니까?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네. 생활기록부까지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그럼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건 기본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가장 무례하고 폐악질에 가깝다고 얘기를 쓰는 게 공개돼서 안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우리가 따로 다루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공소장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집어넣은 걸 집어넣는데 이게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되는 내용이 없지만 얀 모르겠는데 청와대는 더러워. 라는 프레임을 몰고 가고 싶은 거죠. 이거 굉장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 곽상도 의원이 생기부를 흔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양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살펴보면 이번에 세보수당에 입당 선언을 한 김웅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검사 내전을 쓴. 근데 네.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문 사기 카르텔을 네, 때려잡겠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 말이 정말 섬찟한 게 검사들이 본인들이 실제로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고 다 손에 한 자루씩 칼이 있는 거예요. 이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지가 변호사에 불과한 건데 이게 허전하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칼을 잡고 사람 찌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때려잡겠다는 말을 21세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때려잡는 거였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정치검사, 야당 편드는 정치검사도 있나?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오늘 타이틀을 뽑아서 나갔는데 저는 이거 정말 웃기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검사들이 자유한국당 편을 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검사라면 우리는 정치에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사들이 야당 편을 여태까지 여당 편을 든 정치 검사였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수사 자체가 정치질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당이었던 적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딱 세 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쭉 여당이었기도 하고 쭉 자유한국당이었기도 하고 쭉 새누리당, 민정당이었던 거죠. 이자들은 네, 네. 단 한 번도 민주당 편이 아니었던 것을 자기들이 자인을 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뭐 현장에 나와서 이제 한번 뒤집어져 보면 저는 아 이 정말 이 검사들 이거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 자꾸 영입하는 것도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 잘라버리면 돼요. 그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거칠지 모르지만 그 생기 거 하면 전부다. 그렇죠. 예, 예, 편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생기부 들었던 게 주광덕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 주광덕도 검사 출신인데 예. 빨대 가지고 내내 집어넣어서 얼마 전에 문자 공개되면서 예. 이성윤 지검장 취임할 때
단체 문자를 돌려서 조롱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네. 국회의원들 말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곽상도는 빨대 꽂아놓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온갖 얘기를 해가면서 스스로 발등을 찍게 됩니다.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힘 있는 쪽,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동안 권력을 많이 줬고 자본이 튼튼한 쪽에 줄을 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이었던 거죠. 민주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들의 분 불만은 권력을 자꾸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람의 줄 서서 가야 되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사라졌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말을 다시 꺼낸 것도 이게 의도적인 거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양반이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 방식대로 끌고 나가면 검찰 자체가 낡은 프레임이 되는 건 국민 수준하고 맞지 않는 거죠. 네. 이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지금까지 우리가 칼 잡았으니까 자르다 보면 잘못 베일 수도 있지. 그걸 뭘 그래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돼서도 사실 잡아놓고 나서 구속시켰다고 모든 게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판부가 이렇게 공소전 재판 준비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당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하고 요번에 그 경찰청장 하시던 황운하 총장 마찬가지지만 총장도 본인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 전무후무한 일들을 윤석열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우리 언론들이 가서 그 전에 문무일총장 이거 옳다고 보냐? 그 전에 총장했던 양반들 네. 윤석열의 중심이냐? 이거를 물어봐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검찰이라고 전부 다 같은 편이고 우리 편이 과외도 가만히 있지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다스려야 되고 2천 몇백 명 일자리 새로 만드는 겁니다. 공정의 기준으로 뽑으면 되고요. 지금 검찰 행태는 끝에 끝까지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추악한 일이고요. 덥성문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 낮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면요. 문무일과 윤석열을 비교하는 얘기를 좀 들었더니 문무일은 청와대와 어떤 그 민정 라인과 어떤 의견에서 좀 부딪히는 일도 좀 있고 했지만 뒤통수는 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들은 게 그 사람은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뒤에서 딴짓거리는 안 했다는데 윤석열은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마치 엄청난 혐의가 있고 비리가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사실상 그러면 오늘 제목 같이요. 그럼 앞으로 법무장관의 어떤 하루도 안 된 어떤 지시사항을 검찰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네. 어떻게 보면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법무부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검찰청이니까 예전 같은 법무부라면 검사들이 워낙 안에 많아서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 알고 저기서 하는 거 다 검사들이 알았는데 똑같죠. 제 지금 기억으로는 두 명을 제외하고 지금 검사들 전부 다 원대복귀 시켰거든요. 법무부의 문민화가 진행이 됐죠. 그렇죠. 법무부의 그러니까 탈검찰화가 됐죠. 완전. 예, 감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관례로 그냥 진행했던 것을 이제 감찰을 해야죠. 제가 뭐 다른 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 곽상도 의원님이 아닌데 제가 주광덕 의원님을 잘못 말씀드린 적 이제 우리 곽상도 의원님 죄송합니다. 곽상도나 주광덕이나 똑같은 아니 그래도 뭐. 저기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네. 그건 그렇고 똑같은 외국들인데 뭘. 그 저 뭐 저랑 비슷할 때 고등학교 다니셨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얼마나 피떡이 되게 맞았습니까. 네. 까분다고 맞고 따귀 맞고 시계 풀로고 맞고 마드자루로 맞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학생들이 맞으면 경찰에 핸드폰으로 문자 그렇죠. 신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세상 어쩌려고 요즘 애들이 일어나 이제 처음에 혀를 끌끌 차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크게 반성을 했는데 네.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딱 보고 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인권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정말 크게 반성이 됐더라고요. 선생님 때리면 맞아야 되는 줄 알았죠. 그땐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때리게 하고 신문 사설에서 구타를 다 중단시키면 학교의 질서는 어떻게 잡느냐라는 걱정을 중앙 일간지에 사던 시절이 10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학생 인권 조례안을 광릉 교육감대 통과될 때 그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게 2010년 11년도 일이에요. 근데 이제 불과 그만큼 지나서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맞지 않지만 학교가 그렇다고 옛날에 비해서 더 이상해지고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지금까지 누려오던 무소불위 권력대로 법무부 눈치 안 보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의 행태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법대로 감찰을 진행해서 저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구조로 가고 뭐 우리 좀 평론의 말씀대로 자를 놈들을 잘라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게 검찰이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딱 떠오른 이미지는 옛날에는 프로레슬링이 최고로 재밌었습니다. 김일, 그렇죠. 여건부, 뭐 근데 이 프로레슬링이 보면 정의로운 쪽이 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여건부 같은 경우는 검정 스타킹 같은 게 청규덕 같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던 사람도 있고 반대쪽에 악당 레슬러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이 악당들이 전에는 경쟁해서 누구든 양쪽을 응원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심판이 있는데도 악당 레슬러들이 바깥에서 의자 들고 사람을 때리기도 네. 하고 링 밖에서 던지기도 하고 맞는 건 우리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다 보면은 심판이 이기는 건 저 사람들이 링 바깥에 넘어 있었고 카운트 텔 열 셀 때까지 안 올라왔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시기에 사라졌어요. 권투도 비슷합니다. 그게 UFC 같은 걸로 통합되는 게 분명히 공정하지 않은 심판이 있거나 네. 승부가 좀 이상하거나 내지는 한쪽은 룰을 지키느라고 너무 많이 맞고 한쪽은 불법 탈법 해가면서 시원하게 때리기만 한다 하는데 이게 짜고 치는 쇼다가 돼버리는 거죠.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악역 레슬러입니다. 네. 그전까지 있었던 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내 자리를 던지던가 그렇죠. 내 부하들한테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저항을 해가지만 도도한 시대 흐름에서 도저히 못 막았어요. 근데 윤석열은 들어서서 지금 되도 않게 의자 들고 때리는 것처럼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정경심 교수 재판을 봐도 그렇고 조국 재판 이렇게 길게 오래 끌면서 이렇게 빈약하게 기소한 게 있다면 지금 검찰은 지난해 우리가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거나 국민의 성원을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한다. 좀 더 꼼꼼하게 쳐서 인권 보호하면서 그렇지만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의자 빼서 공소장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휙 던지면서 언론에 뿌리고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 그것도 다 준 것도 아니에요. 공정하게 배포했던 모르겠어요. 네. 국회나 알 권리를 위해서 법무부의 지도감찰이 있었지만 내가 옷벗을 각오하고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모든 언론에 배포하겠다. 이러면 명분이라도 찾아요. 근데 국민들이 외면하는 게 이젠 검찰이 정말 옳은 일로 기소를 해도 쟤들이 제대로 기소한 거 맞아? 신뢰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게 사라지고 UFC는 재밌거든요. 네. 경기 볼만하게 만드는 거고 권투니 뭐냐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통합의 흐름, 통섭의 흐름으로 가는 쪽에서 검찰은 지금 보기에 대해서 난리 발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됐던 거 공개 덫이 아니라 검사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현장에 네. 있는 목소리들. 저는 여기서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최근에 뉴스타파가 또 검사들의 범죄를 하나 특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범죄자인 그 범죄자가 검찰청에 나와서 검찰청 전화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검찰청 조사 수사관실 안에서 또 사기를 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SBS 스페셜에서 조국 관련된 검찰 행태에 대한 또 폭로하는 카리언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법을 다루고 검찰을 다루지만 검찰청 출입 기자가 아닌 거예요. 시사인이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었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시사인도 검찰청 출입이 안 됩니다. 걔네들끼리 투표하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거든. 주진우 때문에. 예. 그렇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BS라는 언론사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럽고 다 뭐 나쁜 놈들을 쓰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같이 부안해동하고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처음에 술 먹으러 다니다 또 뭐 좋은 데도 가고 뭐 양주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형동생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이 너무 내재화돼서 이 사람들하고 검사 검기 동일체가 돼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는 3년에 한 번씩 쓰고 자기는 그래도 검찰을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같은 SBS 소속이지만 PD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지금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이 출입처라는 제도라는 자체가 얼마나 폐해를 많이 갖고 있는지도 좀 우리 청취자들이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청 출입 못하니까 이런 얘기 지금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검찰청에서 한번 봤더니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검찰청 출입을 해야 되는데 검찰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기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건데 어떤 방송국이든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SBS나 MBC의 프로그램들을 보셔서 좋아했던 건 교양국이 만든 겁니다. 요즘은 뭐 교양국이라는 말 자체가 좀 바뀌게 됐지만 보도국은 보도를 하는 뉴스 전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취재원이 되는 검찰이나 사법부와 내내 붙어서 같이
그 사람들의 수저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결혼을 했는지 문상을 뭐 가야 될 일이 있는지는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교양국에 있는 PD들은 그 라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다 보면 뭔가 부당하고 보도국에서 야 이러이러해서 검찰에 비리 얘기할 거라면 보도국 기자들은 담당 PD한테 가서 야 나 다음부터 걔들 얼굴 어떻게 보라고. 걔들은 교양국이니 보도국이니 몰라. MBC면 MBC, SBS면 SBS. 타이틀 보고 모두에게 불리익할 텐데 날 위해서 봐줘라고 그들의 편에서 사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나왔던 황수 PD하고 PD수첩 압수사건 같은 거 났었을 때 김보슬 PD를 놓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끌고 가는 그런 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검찰이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게 민주화됐고 문민화됐다고 착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 출입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했던 보도도 존중받아야 되는 쪽인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답답한 거죠. 지금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랑 우리 김성현 소장님 지금 낮 2시 36분인데 시청자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보지 마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한 1,000명, 2,000명 되나요? 7,200명. 오, 야, 어마어마하게 넓으시네 진짜. 지금 낮에 7,200분이 이거 밤에는 가능한 건데 낮에 이 정도면 웬만한 종편 수준의 시청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편보다 높죠. 그렇죠. 5천 이상이 올라가는 게 종편이 굉장히 드물기 지금 때문에. 7,200명이 보는데 너무 두 분이 집중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좀 질문할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한다 그러는데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감찰을 이어질 것이고 어떤 뭐 항명인지 뭐 어떻게 저게 유출 사건을 아무래도 감찰을 하겠죠. 저게 어떻게 동아일보에 흘러나갔냐. 일단 몇 가지, 그러니까 이번 건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 건으로 따지면 이성윤, 공소장이 유출됐던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황운하를 불러다가 아 황운하 전에 저기 붙였구나. 최강욱 비서관을 불러다가 소환조사를 하고 소환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검찰총장한테 받았으니까 네 생각은 필요 없어라고 기소했던 건 이건 정면으로 지금 그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건은 그 경위를 파악해서 예, 처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너무 정확하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뭘 뭐 피해갈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울산 공장에 있었던 그 제 친구가 근로하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 뛰어넘은 거 니들은 왜 그렇게 얘기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차를 조립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의자 있는 데가 뭐가 불편해서 의자 담당자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가면 사고나 그랬는데 위에서 공장장이 야 됐어 내보내 지금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그럼 가다 사고나게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이성윤 지검장이 막는 거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위에서 했다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을 세워놓겠어요 다들 바지사장 뭐 이런 바지정어리들 세워놓는 걸 하고 싶어 하나 봐요 여기 숨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강욱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최강욱이 그 지금 최강욱 비서관 현재 상태로 피의자가 아니라고 본인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바쁘다 그러고 네. 서면 진술을 50장이나 냈고 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내겠다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안 가고 있었는데 네. 검찰에서 못 불렀어요. 그래서 흘리기는 소환 부릉이라고 흘렸는데 제가 몇 번 여기저기 말씀드렸는데 검찰은 아무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요구야, 요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강제 구인 못 해. 그 소환은 판사만 할 수 있거든. 그럼 서류를 만들어서 판사한테 가져가야 돼요. 얘가 죄는 이렇고 피의자고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서 얘 강제 소환하게 구인 영장 발부해 주세요 하면 판사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법원 읽어보고 야, 얘는 불러야 되겠네. 영장 여기 있어. 그럼 영장 들고 와서 최강욱 비서관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림 좋잖아요. 아니 검찰 입장에서 최강욱 비서관 이상 망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제 추측인데 검찰이 판사한테 가서 구인 영장을 받아올 뭐가 없는 거야.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고 공문 보내고 나오라고 하는데 최강욱 본인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유사죠. 자기가 죄가 없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영장 받아오든가 난 안 가 그리고 내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다 서면 제출할게 라고 해놓고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왜 소환해서 조사 안 해라고 물어봤을 때 검찰은 제 생각엔 궁색했을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피의자 전환도 안 된 상태였고 법원에 가서 영장이 나올 것도 없으니 그냥 빼고 기소를 한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예, 전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 똑같은 게 네. 출석하는데 안 나간다 하는데 이 방어권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검찰이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검찰이 뭘로 기소할지 모르니까 네. 이 좀 경찰과 검찰 혹은 뭐 변호계에 있었던 분들 법조계에 있었던 분들은 나가서 검찰의 기소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받습니다. 얘들이 날 뭘로 엮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네.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2월 4일 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필이면 검찰이 실제로 이동 인사이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기인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월 4일 날 가자. 그 전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불법 탈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아,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29일에 지난달에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요. 이거 자체를 놓고 보면 검찰이 자기 일을 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어떤 건 꼼꼼하게 조사 부르고 두 번, 세 번 불러서 하고 경찰이 했던 걸 무시하고 다시 조사하기도 하고 어떤 건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무조건 이첩받아서 조사하다가 야, 대충 조사하고 그냥 기소해버 이거 자체가 검찰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네, 그런 이유를 하나만 딱 지적하고 이 얘기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부는 기소에서 유죄 받는 유를 기소율을 그러니까 기소에서 유죄를 받는 퍼센티지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도 영업 실적 안 나오면 회사 그만두거나 감봉 나가거나 한직으로 뭐 밀려나잖아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는 특히 형사부는 좀 다른데 특수부는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언론에만 나가면 뒤에 무죄 받아도 잘했어 잘했어 네가 살아있는 권력치다 실패한 거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인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하고 뭐 소환 조사하고 뭐하러 해 일단 기소만 할 수 있으면 그만인데 라는 식의 이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막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처럼 인사국가에 반영을 시키면 이 문제 갑자기 확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없는 사건을 꾸밀 수 있고 네. 조사를 만들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네. 잘 안 됐다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권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네. 야구선수만 해도 타율이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죠. 없는 게 유일하게 돼 있어요. 지금 기소율이나 다 조사해서 나가게 되는데 사법개혁까지 가진 않더라도 검찰은 법무부 밑에 있는 곳입니다.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지나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사관이 모두 다 똑같지 않지만 검찰 조사를 몇 번 받아보면 네. 위에 그 소위 영감을 모시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서 거칠게 나가는 애들도 있고 간절한 애들도 있어요. 저도 남부지검에서 받았을 땐 뭐 이런 개망나니가 있나 싶은 정도 동부지검 받았었을 땐 정말 깍듯하게 가면서도 서로 존중받으면서 했다는 게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법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를 따로 독립을 시키고 거기 내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 검찰하고 있는 거는 법무부 머리 꼭대기에 서 있다가 사탕 뺏긴 애처럼 몰라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해가면서 중간 사람들 다 쳐내고 그 국민들하고 잡아넣으면 그만이야. 국민들 원래 거기까지 안 가. 이건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거고 이 덥석 물었다는 검찰이 재미없는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뭐가 없어요. 없죠. 있으면 최강을 불러다 했을 거고 있으면 황운하 소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출석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포털엔 서줄게 라고 했더니 대통령 전 실장이었던 비서실장을 세우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꾸미지만 이젠 사진 나오면 잘생겼네만 보지 이젠 뭐 그거 갖고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럼요. 예. 저는 이건 검찰이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영장 쳐갖고 구인해버 가버렸으면 그럼요.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는 혼자 방송을 늘 하다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으면 뭐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편하네요. 우리 곽 선생님도 우리 새날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방송하시고 개인 방송하는 그때 네. 좀 다르죠. 아니, 혼자 할 때는 사실 모든 걸 내가 해야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들, 그러니까 늘 저는 8년 동안 혼자 했거든요. 혼자 하다가 너무 좋은 얘기들을 이쪽에서도 듣고 이쪽에서도 듣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잠깐 얘기하는 동안 아까 7,200이었죠. 8,300명. 와, 어마어마하게 거의 만 명 찍을 것 같은데 너무 저도 지금 몰입해갖고 근데 금방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다. 기소하면 끝난다. 저도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일반 회사원들 뭐 하나 잘못할까봐 PPT 여러 번 연습하고 상사한테 보고하고 그러다 뭐 잘못되면 심할서도 쓰고 책임을 지는데 이 검찰은 오만함이죠.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해도 단 한 번도 역대 선배들도 그렇고 책임진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런 오만함에서 저는 오는 거라고 보고, 제가 최근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최강욱 비서관도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럼요. 다혈질인데 검찰이 계속 건드려요. 최강욱 그 비서관이 그냥 받아치고 싶은데 주변에서 지금은 좀 참아라 만류하는 게 있어. 그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군 검찰에 있을 때 육군 대장을 구속시켜서 수갑을 채웠거든요. 네. 그때가 38살이었어요. 그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통 볼 적이 아닙니다. 예. 검찰 알아요. 바꾼다. 오랫동안 예, 같이 하셨잖아요. 많이 나가신, 아주 많이 나가신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최강욱 변호사 예, 지금 예, 뭐 비서관님 뭐, 아시는데 뭐, 예, 뭐. 제가 최근에 듣는데 최강욱 변호사님 너희들 내가 옷 벗고 나가면 예? 죽을 줄 알아. 너희들 제대로 한번 싸우자고 어? 그러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직에 있으시다 보니까 할 말은 많으시지만 많이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그 뭐 윤 그 청장이 총장이 네. 춘장이라고 말입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짜장이라고 얘기하는 약 기운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그 양반이 옷 벗고 검찰 옷 벗고 예. 정치하게 되면 다 죽었어라고 진모 전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전 그거 들을 때마다 웃기는 게 전래기요? 예. 진래기? 진래기.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최강욱의 옷을 벗거나 내지는 자율적으로 나오게 되면 실제로 임종석 같은 경우도 그전까지는 그림자로 조용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임종석이 어떤 사람이 그 엄한 시대에 임수경과 같이 그 보냈던 걸 알고 있는 저희 세대가 봤을 때는 네네. 아니 임종석을 왜 건드려서 일을 키우지? 거기다 네. 최강욱까지 건드려서 네. 검찰이 진짜 자멸의 길로 가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구나라고 패를 짜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젊은 검사들이 모르나 봐요. 네. 우리가 한때 구속시켰던 사람 정도로 임종석을 보고 있고 최강욱은 검찰 메인 안 되니 군에 가서 있었던 놈이라는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대단히 실수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취재하면서 뭘 좀 취재를 했는데요. 굉장히 뭘 들었냐면 갑자기 이 검사들이 이 유재주 사건 뒤지고 막 이러다가 느닷없이 김정숙 여사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이것도 두 달 전부터 돌던 소리래요. 검찰이 그 다음은 김정숙을 칠 것이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데 검찰이 다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스토리 처음에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치면서 조국이 진짜 어떤 뇌물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다가는 박형철이가 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사실 박형철이의 어떤 의중을 계속 청와대에다가 전달하면 조국이 진짜 문제가 있다. 뭐 한동훈이나 이런 반부패 비서관들이 얘기를 하면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김정숙 여사를 두 달 전부터 그 다음 타켓이라고 얘기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숙 여사 기소 사건은 진짜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이거? 검찰이 이렇게 막장으로 가도 되냐라고 하는, 그냥 막 곽상도가 던졌나요, 이거? 옛날부터 곽상도가 뭐 던지다가 지금 검찰이 물어갖고 수사한 사건이었죠? 제가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는 뭐 전면전으로 가 있는 상태라 사직생의 각오로 덤비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네. 더 세게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그냥 저러다 유야무야 넘어갈 거로 예,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저는 어떻게 이게 참 무서운 프레임이라고 생각한 게 청와대 전반적으로 다 썩어 있다는 걸 김정숙이라고 몇 별반 있냐 조국 처음에 조국 그 다음에 김정숙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선을 앞두고 검찰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이 프레임 같아요 보니까 정명 돌아가셨지만 정명 전 앵커 겸 그 평론가 양반이 네. 방송에서 나와서 했었던 게 그 김정숙 여사 옷만 수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에 맞춰서 입는 거나 뭐하지만 그 청와대 생활비 내게 된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아닙니까? 네. 직접 자기 돈으로 연봉 받는 걸로 하고 있고 그 전까지 전부 다 그렇게 몰고 나갔었던 것들 그리고 예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프레임 나왔을 때 검찰이 했던 일은 그 지나치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집어넣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습니다. 정명 같은 경우. 네. 지금 김정숙 여사는 뭐 다른 모든 검찰에 나가고 있는 게 뭐든 하나 걸려라 저임망도 네. 아니고 뭐 인디안 기후제는 다 지나갔고 이제 비 내린 건 뭐하고 해도 진짜 몇 방울로 다 말았어요. 네. 그래도 그냥 두고 보는 거죠. 네. 뭐든 하나 걸리거나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게 유재수 건 같은 경우가 사실 별건 하다가 야 이거 조국 엮어보자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할 수 있어 고세 몇 달 끌고 뭐 하나 나오면 그때 가서 건지지 네. 라는 식의 프레임 이건 정말로 길 건너는 징검다리 이것저것 갖다가 사람 밟고 지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
몰고 가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근데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이쪽도 저쪽이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을 믿었었죠, 어느 정도. 야, 설마 했는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다는 걸 언제 느꼈냐라고 제가 추절해 보니까 조국만 수사한다라고 하면서 조국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늘 박형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청와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데 네. 유재주 사건을 딱 꺼낼 때 모든 이쪽 우리 측에서 야 이거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뭔가 이제는 감찰권을 행사를 할 텐데 언제 정도 행사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시면 이게 검찰이 먼저 이제 도발했어요. 감찰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한 시사를 했죠. 한 열흘쯤 됐으니까 저는 뭐 절차대로 밟아갈 거라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지난 후에나 뭐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저는 선생님은 좀 빨리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검찰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사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이게 검찰이 저번에 우리 소장님이 지금 당분간은 좀 휴정 기간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다 한 거 아닌가요? 기소할 건들은 다 기소. 저희가 다 됐을 거라고 얘기하면 또 뭐 하나 들고 나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시끄러울 때 검찰이 지금 여기서 떠들면 안 되겠다 묻힐 것 같으니까 며칠 쉰 거고요. 지금 정부가 지금 기레기들도 공격할 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개를 다 못하니까 정부가 잘못했다 대응이 늦었다 피해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오늘도 한 명 한 명 나타날 때마다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죠. 그냥 뭐 조용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했다 프레임은 계속 나갑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정말 그 시장 자체도 진해당 편이었고 거래 있었던 것도 박근혜 때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기소해 가면서 누구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건 4월 16일 새벽 2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 이기고 우리가 4.16 아이들 세월호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애들이 도와줬거나 부끄럽지 않게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었거나 압승하고 나면 네. 그때 가서 찌그러집니다. 그거는 민의를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놓고 보면 그들이 대하는 민의라는 거는 윤석열이 지금 강도로 나가서 나는 좀 주춤할 거 했는데 우리 쪽에 대선 후보 1위네. 결국은 치고 나가다 보면은 황교안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안철수도 3에서 5%를 했는데 그럼 계속 나가던 대로 나가보지라고 스스로도 꿈을 꿀 수 있는데 위에서 추미애가 뭐 한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추미애도 대선 후보감이 충분히 되고 정세균도 지금 충분히 대선 후보감이 되는 양반들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돕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 사이드에 자기 사람들 얘기만 듣거든요. 멈춰야 될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는 거 총선 결과가 나와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야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밭 가는 걸 넘어서 이제 표 심어야 돼요. 밭 다 갈았으면 제발 표 좀 심고요. 네. 그 표 걷어서 4월 16일 날 제대로 새벽에 보도가 돼야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언론이 아니라 검찰일 겁니다. 언론은 4월 15일 날 출구조사 나오면 조용해질 거예요. 그때부터 인사 보직 바뀔 거고 정말입니다. 이건 늘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출구조사 예측하게 되면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네. 심지어 어디건 야당이 이길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겠죠. 네. 우리 선거 때 보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밭갈아셨던 분들이 거기다 표 심고 나면 그게 자라서 한 두세 달 자라고 나면 그래서 이기면 검찰도 못 벗습니다. 7월까지 못 갑니다. 우리가 압승하면 4월에 벗고요. 아니면 7월 공수처 하기 전에 벗게 될 텐데 네. 벗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겠죠. 근데 1주년 지나고 나면 벗을만 할 거고 그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폐악은 나가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못돼서 몰고 있는 거니까 그냥 검찰은 자동차일 뿐이에요. 거칠은 운전자가 미친 듯이 운전해요. 타이어가 터지건 뭐 쇼기 나가던 근데 운전자 제대로 된 사람을 바꿔놓으면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그 밑에서 뒤에 타고 있던 검사들은 운전자 때문에 이리저리 밀리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일단 손발 잘라서 지방으로 보내놨고 네. 윤석열 패거리들이 제대로 정치하는 거 조금 지나면 바뀝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게 좀 짜증나긴 해요. 두세 달 더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칼자루를 준 건가요? 검찰에서? 근데 이제 봐야 그게 우리가 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가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 인사로서 검찰을 치는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그냥
전 신경 끄고 놔두려고요. 그건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여론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추다르크라는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걸 탐내서 나경원이 나다르크라고 했는데 안 먹혔거든요. 나베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유가 딱 들어서고 인사할 때 검사장 네. 하나나 둘 정도 했는데 네. 다 날렸어요, 다섯을. 네. 그리고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검사장 네. 인사하게 되면 분명히 숙청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래도 했어요. 네. 일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챙기고 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 인사는 7월에 또 있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사법부 인사도 있잖아요. 사법부 인사도 정기 2월인가요? 그건 뭐 이제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도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어느덧 막 실컷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9,600명이 넘어가고 있네요. 야, 지금 시청자들이 9,600명을 넘어가는데. 홍보해. 곽동수 TV 네. 구독 좀 부탁. 네, 이제부터는 홍보 시간을 좀.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저부터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저희가 3시부터 4시까지 방송이 없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한 거를 4시부터 5시까지는 재방송을 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따로 올려주시고 예, 여러분들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공식 후원계좌가 드디어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죠? 예, 여기 여러분들 하단에 국민은행 9241-01-00-03-0971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예, 공식 후원 계좌입니다. 월 1만 원의 이상의 여러분들의 예, 후원으로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많은 회원 가입을 예, 바랍니다. 만약에 회원 가입이 되시면요, 많은 특전이 있어요. 저희가 월 연말마다 저희가 달력도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굿즈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우선으로 지급하니까 돈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1만 명 회원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곽동수 선생님. 예. 주요 채팅에 9,400명 들어가 있는 방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하루에 한 400에서 많으면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저녁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컨디션 안 좋은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곽동수 TV 구독이 늘어난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곽동수 TV 몇 명이죠? 오늘 6만 5천 넘었습니다. 6만 5천? 네. 오. 6만 4천 메타다. 김성애 소장님 몇 명이? 전 지금 3만 7,700. 어제에 비해서 한 1,200명 늘었어요. 한 번에 확.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뭐 이거 그 김남국 변호사 잘하잖아요. 이거 한번 하면 바로 1,000명씩 올라가던데요? 아유, 그것. 아니, 그래도 이거 김남국 변호사 이거 몇 번 이거 찍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곽동수 TV. 지금 바로 가서 곽동수 TV 구독, 그 다음에 올은솔이 김성애 소장님 거기 썸네일에 얼굴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셨을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현재의 시청자들 반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독? 구독? 좋아요?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겠다. 전 몰라요.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김남국 변호사 그거 잘하는데. 볼 찍으면서 구독, 엄지 세우면서 좋아요, 알림은 이렇게 여기 얼굴 비비면서 하라고. 개총수님 하세요. 아니, 저는요 그냥 야 보기 싫으면 나가. 그냥 싫어요. 구독 취소. 나 저는 오히려 쫓아내는 편이라서. 잘하는데. 네, 오늘 정치 클린픽 2회 추다르크가 던 추다르크가 친 비공개 어떤 덧. 덥성문 검찰이라는 내용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공소장 유출을 언론사에 공개를 했고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감찰권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우리 시청자들의 느낌으로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토론이었는데 우리 다음 방송이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정규 방송은 월수 월요일 수요일 정치 클린핑. 예, 벌써부터 2회 만에 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를 저희가 벌써 구축했는데 한 2만 3만 정도는 봐야죠. 뭐 알릴레오급은 돼야죠. 그럼 총수님 하시는 대로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게 조금 좀 지루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각 당을 좀 분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이나 현재 새 보수당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갔어요. 네, 우리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세요. 네, 광고도 해주시고.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소장이었습니다. 네.